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겸 이벤트 플래너 송지우입니다. 오늘은 보시면 바구니에요. 가을을 담은 느낌의 바구니를 연출해 볼게요. 네, 바구니 안에 플로럴 폼은 딱 한 장만 넣었어요. 바구니 사이즈에 맞춰서 플로럴 폼을 다 넣으시면 바구니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래서 플로럴 폼은 한 장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꽃을 꽂아볼게요. 네, 먼저 소재로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줄게요. 홍가시로 먼저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줄게요. 높이를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요.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 밑으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넓이를 꽂으실 때는 넓이는 넓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넓게 하시면 바구니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바구니에서 조금 튀어나오게 하는 정도로 꽂으시는 게 가장 예뻐요. 그래서 넓이는 한 요 정도로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 여기 앞부분에 있는 손잡이가 있는 부분에는 꽃을 너무 길게 꽂으시면 손잡이가 다 가려져요. 바구니는 손잡이가 보이게 꽂으시는 게 가장 예뻐요. 그래서 이 앞쪽에는 조금 더 짧게 자르셔서 손잡이가 보이게끔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높이랑 넓이 사이에 꽃을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 라인이 틀려져요. 조금 길게 꽂으시면 둥그런 라인이 되고요. 짧게 이렇게 꽂으시면 세모난 라인이 돼요. 그런데 바구니는 살짝 둥그런 라인이 예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소재로 어느 정도 라인을 잡을게요. 전체적으로 다 꽂아주시면 돼요. 네, 소재는 이 정도만 꽂을게요. 그 다음에 꽃을 꽂아 주실 건데요. 파스타 거베라 먼저 꽂을게요. 파스타 거베라를 이렇게 꽂아 주세요. 그리고 바구니 꽃을 꽂으실 때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앞부분 꽂은 거랑 똑같이 뒷부분에 꽂아 주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연보라색 퐁퐁이에요. 퐁퐁을 꽂아줄게요. 퐁퐁을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꽃을 그루핑으로 꽂아주시는데요. 그루핑 안에서도 업다운이 있게 꽂아주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꽂아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퐁퐁을 꽂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리시안서스를 꽂아줄게요. 리시안서스가 자주색이죠.
리시안서스도 마찬가지로 그룹핑으로 꽂아주시는데, 리시안서스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앞부분 쪽에다 하나 꽂아볼게요.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꽂아주세요. 리시안서스도 마찬가지로 그룹핑으로 이렇게 꽂아주셔도 돼요. 꽃의 밸런스를 잘 보시면서 군데군데 잘 채워주세요. 플로럴 폼이 안 보이게 꼭 가려주셔야 돼요. 앞부분 쪽에도 이렇게 꽂아줄게요. 그룹핑을 하셔도 이렇게 높낮이를 틀리게 꽂아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고 밸런스가 잘 맞게, 컬러 조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촛불 맨드라미를 꽂아주실 건데요. 촛불 맨드라미도 조금 길게 자르셔서 이런 꽃 사이에 다른 꽃보다는 조금 튀어나오게 꽂아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꽂아주세요. 네, 그리고 밑부분 꽂으실 때는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처럼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옆부분 쪽에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꽂아주세요. 네, 밑부분 쪽에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점점 꽃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플로럴 폼이 보일 것 같은 부분에 리시안서스를 굉장히 짧게 잘라서 이렇게 깊숙이 꽂아주세요. 꽃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네, 꽃 사이사이에 다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고요. 다음은 이 소재를 꽂아줄게요. 길게 잘라주셔서 사이사이에 길게 나오게 꽂아주세요. 그룹핑 하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되는데 45도 방향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다 꽂아주세요. 그러면 더 가을 느낌 나면서 꽃 바구니 사이즈가 더 커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네, 보시면 뒷부분은 이렇게 완성됐어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플로럴 폼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게
잘 마무리 해주세요. 바구니 사이즈가 얼마 크지 않았는데 꽃을 이런 방식으로 꽂으시면 꽃 사이즈가 정말 커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바구니를 다 꽂았어요. 그럼 여기 손잡이 있는 부분, 앞부분 쪽에 리본을 묶어볼게요. 바구니 리본을 묶으실 때는 양쪽 리본으로 묶으시는 게 제일 예뻐요. 그리고 너무 아래쪽에 묶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잘 보이는 쪽 있죠? 45도 방향, 이쪽 방향으로 묶어주시는 게 가장 예뻐요. 제가 지금 거꾸로 리본을 묶고 있어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묶었어요. 리본이 살짝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다 꽂아봤습니다. 어때요? 컬러 너무 예쁘죠? 바구니뿐만 아니라 다른 화병꽃이라든지 뭐 플라워박스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크게 연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길쭉길쭉한 소재를 사용하셔가지고 길게 잘라서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꽂으시면 꽃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꽃을 어레인지 하실 때 꼭 꽃들만 이렇게 꽂지 마시고 이런 긴 소재 혹은 이런 촛불맨드라미처럼 긴 꽃들 있죠. 이런 꽃들 같이 사용하셔서 같이 연출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꽃을 만들어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들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